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그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그 시연 행사를 했는데 올해도 전주에서 시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아마 장관을 이룰 듯 합니다. 4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예, 장소는 전북 전주 그 한옥 마을 옆에 있는 오목대, 예, 오목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협찬을 해주셨어요. 예, 작년처럼 2525 아트 그리고 지리산 별마루, 예, 많이 참여해가지고 상품도 또 이렇게 받아가시고 작품도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예, 또 오시는 분들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시간 되시면 많이 참여해가지고 또 전주 한옥 마을도 구경하시고 푸짐한 또 선물도 또 이렇게 챙겨가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km, 5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만개다 만개. 다 폈다. 색깔이 이쁘다 그지야? 응. 완전히 다 폈어. 이렇게 잠깐만. 그림 그리기에 환경은 어떻습니까? 와,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근데 저기 행사는 음악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게 잘 들릴란지 모르겠어. 송금석 쌤 어디 가셨지? 금방 있었는데. 저 계곡 아래로 내려가신 것 같은데? 안 보이시는데? 네? 아, 저기 계시네. 아이스크림 장사. 아이스케이크 장사. 어, 맞네. 근데 오늘 그 이제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그릴지 한번 돌아다니 보고 여기서 이리 보자. 예. 안 그러면 그 저 뭐 계곡 쪽으로 보고 그릴 때고. 한번 다녀보고. 강감은 너무 가까이 되지 마. 얼굴 크다네. 들고 다니기가 무겁잖아 그러면은. 나 야, 산속이 오늘 힘든데 왔다. 두 분 여기 다 오래간만에 와보시는가 봐요. 네. 저는 15년 만에. 아, 15년 만에? 네. 15년 전에 15년이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산수유 축제 1회 때 사생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대상을 한 받은 장소입니다. 그 사생 결단으로 막 사생 이렇게. 아, 그 사생이 아니고 그림 그 구례 군청에서 개최하는 사생대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합니다. 아, 구례에? 구례에서 개그를 너무 친다. 오늘 얼마나 파시려고 이렇게 큰 가방을? 진짜 아이스크림 장사 같다. 맞아, 한 번만 아이스크림 장사 같다. 근데 들고 가기 힘들다는 거 있지. 말도 안 되는 말이네. 조용하네 했지. 올라가 봅시다. 선생님은 이 그림 포인트 잡을 때 어떤 걸 주로 보시면서 이렇게 잡으세요? 포인트요? 네. 딱 찍어가면서. 아, 찍어가면서. 야, 이건 뭐지? 홍매인데요? 네? 홍매? 이게 홍매화가 아니고 명작보다 아니라. 아, 맞네. 명자나무 아니에요, 명자나무? 네.
이게 면자나무 같은데. 이게 그 외롱 나오네. 아, 매운 홍매화네, 홍매화. 명작꽃이래. 맞네, 명작꽃. 그래. 명작꽃.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밑에 명작꽃을 떼 있네. 아, 그렇네. 예. 어머, 그 꽃 그거. 이게 홍매화구만. 홍매화. 아니에요, 홍매화 아니에요. 그니까 꼭 그렇게 생겼다. 밑에 색깔이. 명작꽃이라고 돼 있지, 명작꽃. 아. 지면 돼 이름. 네, 딸 이름이 보통 명자 많잖아요. 명자. 맞아요. 네. 아, 그래. 저희 어머니 이름은 순자인데. 명자꽃으로. 명자꽃. 아, 이것도 동오리가. 이봐. 아. 하나, 둘, 셋. 쌤 그 지팡이 같아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 아이스크림 장사 가네. 아이스크림 장사? 열 발 이상을 안 가시네. 찍을 게 많아서 그러신가. 근데 내가 올 때마다 해가 안 나가지고 날씨가 춥고 그랬는데 오늘 진짜 따뜻하다. 어. 20도까지 올라간다더라고요. 어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 선생님? 그림자도 이렇게. 이렇게. 그림인데요, 선생님? 딱딱딱 이래요. 완전 그림이다. 네,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좋네요. 이거 라이브로 해볼까요, 선생님? 라이브로? 라이브? 네.